유례 없는 장마와 수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큰 혼란 속에 또다시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거센 비바람을 몰고 어느새 바짝 다가왔습니다. 태풍 바비는 조만간 목포에 근접한 뒤 전북에는 밤 11시와 자정 무렵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 비응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주혜인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군산 비응항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이 점점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이곳 군산에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모든 어선들이 피항한 항구에는 보시다시피 바닷물결만 일렁이고 있어 태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케 합니다. 현재 전라북도 모든 지역과 서해 남부 모든 바다에는 태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태풍은 조금 뒤인 밤 9시 목포 서쪽 약 160km 해상을 지난 뒤 서쪽 바다를 가로질러 내일 아침 평양 부근에 상륙하겠습니다. 전북은 내일까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겠습니다. 태풍이 가장 가깝게 지나는 시간은 고창은 오늘 밤 11시, 제가 있는 이곳 군산과 전주와 부안 등 나머지 지역은 오늘 자정쯤이 되겠습니다. 이번 태풍 비보다는 강한 바람이 특징입니다. 전북은 태풍의 오른쪽, 그러니까 태풍의 위험 반원에 들게 되면서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데요. 최대 순간 풍속은 서해안이 초속 30에서 40m, 내륙은 초속 20에서 30m가량입니다. 이 정도면 지붕이 날아가거나 건물이 붕괴될 수도 있는 강력한 바람입니다. 여기에 내일까지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비도 내리겠습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은 다시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수자원공사는 수해 방지를 위해 밤 10시 반부터 수문을 열어 방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어 산사태 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현재 도내 항구에는 어선 3천여 척이 대피해 있습니다. 섬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 4개 노선과 국립공원 등의 탐방로 130곳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또한 남원 요천 등 하천 둔치 주차장 7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산 비응항에서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